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사불산 대승사 극락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승사는 경북 문경군 사북면 사불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기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신라 진평왕 9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587년에 망명 비구라거는 분이 창설 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락전에는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은 아주 물이 흐르듯 멋지게 썼는 행서의 주련 글씨 넉 장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써가지고 이 글씨만 봐도 마음이 아주 후련합니다. 대승사 가시거든 이 주련도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 극락단전 마늘용이라. 극락당이라 하는 것은 절의 극락전을 뜻합니다.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각 중에서 아주 크면은 극락보전이라 하고, 좀 그보다는 규모가 작으면 극락전이라 하고, 또 좀 더 작으면은 극락당이라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당 앞에 마늘용이라, 마늘이라 하는 것은 밝은 달입니다. 15일 날 밤 아주 밝은 둥근 달이고, 그 용은 얼굴 용자입니다. 그래서 극락당 앞에 마늘과 같은 둥근 달의 아미타불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극락당 앞에 둥근 달과 같은 부처님의 모습,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옥호 금색 조허공이라. 옥호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마에서 나오는 아주 밝은 빛입니다. 부처님의 미간에 한 터럭이 있는데 그 터럭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나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심오한 불법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옥호에서 나오는 금색 빛은 조, 조는 빛일 조자고 이거는 허공입니다. 그래서 옥호에서 나오는 금색 아름다운 빛은 허공을 비춘다,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옥호의 금색 광명 허공을 비추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읽어봅니다. 약인 일념 칭명호라. 약인이란 말은 약자는 만약에 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 그래서 만일의 사람들이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칭명호, 칭은 이를 부를 칭자입니다. 명호란 말은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가령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것을 명호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한 생각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뭐 지장보살 등등 이래 부르면은,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만약 사람이 일념으로 명호를 부르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경각 원성 무량공이라. 경각이라는 잠시 잠깐 사이에, 원성이란 말은 원만이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뭘 이루느냐 하면은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사이에도 나미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런 등등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그 잠깐 사이에도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잠깐 사이에 한량 없이 큰 공덕을 원만히 이루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극락당 앞에 둥근 달과 같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옥호와 근색 광명 허공을 비치우네. 만약 사람이 일념으로 명호를 부르면 잠시 잠깐 사이에 한량없이 큰 공덕을 원만히 이루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불산 대성사 극락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